적분 처음에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분은 미분의 반대 연산이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했었고,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보았고, 부정적분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적분상수 C가 어떤 한 점을 알려주면 C가 결정이 되더라라는 형태까지 보았고요. 정적분이 뭐냐? 여기에서 정의는 솔직히 애매합니다. 뭐 의미라고 해야 되나? 정적분의 그 의미는 바로 요 다음 단원에 나옵니다. 기하학적 고개 부분에 보면 왜 정적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여기선 그냥 말 그대로 정의인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계산 방법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는 계산 방법, 어떻게 계산한다라는 의미인 거고, 의미, 내용, 왜 이걸 배우느냐는 요 다음 단원에 나올 거라서, 부정적분처럼 그냥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함수 f(x)가 ab라는 구간에서 ab 구간에서 연속일 때, 우리는 수트에서는 다항함수만 배울 거기 때문에 항상 연속함수만 다룰 겁니다. 한 부정적분을 large f(x)라고 합시다. 그럴 때 large f(x)에다가 b 빼기 a를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는 다항과 같이 나타낸다. 참 애매하죠. 왜 이런 걸 하지?가 뒤에 나오는데,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책 순서대로 가볼게요. 얘가 뭐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거를 여기다 한번더 적어볼게요. 이거를 정적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얘가 정의가 뭐냐 그러면,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기 밑에 있는 거 적고 있습니다. 기호를 적분을 한 뒤에는 이렇게 대괄호를 치고, 구간을 A에서 B를 밑에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합니다라는 기호적 표현이에요. 아래 점자, 위 점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 B를 먼저 대입을 해서 적어서 라지의 B가 되고, 빼기 A를 대입을 해서 라지의 A라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뒤에 나오게 되는데,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면, fx를 적분한 다음에, 적분식은 얘가 되겠죠? 적분한 다음에 B를 대입하고 A를 빼버리면 여기 사이에 있는 넓이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과정은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좀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얘가 내려갔을 때는 음수가 나와서 엄밀하게는 넓이는 아니지만, fx 위에 떠 있다면 요 부분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나중에 보고 정적분의 계산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적분 A에서 B의 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그 적분 값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윗끝 아래끝, 이거는 그냥 정의, 용어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AB는 적분 구간이라고 칭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에서 B에서 AB에서 연속인 함수 fx 부정적분을 large라고 할 때, 얘는 뭐라고 어떻게 구할 거냐? 적분한 부정적분을 적고, 거기에다가 대괄호로 표현을 해서 AB 구간을 적고, 위에 거 먼저 대입하고 빼기 A를 대입한다라는 형태로 구하는 것을 정적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이야기. 의미는 나중에 보듯이 넓이 개념일 거고, 그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하세요에서 A에서 B 구간은 A가 작고 B는 큰 이런 부분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적분 활용하게 되면 이거 순서가 뒤집어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산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값이 다르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부정적분 라지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할 때 적분상수 C에 관계없이 같은 값이 나오므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를 하게 되면 중간에 대괄호 생략하고 라지 부정적분에다가 B를 대입하고 라지에다가 A를 대입하세요입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의미냐면, 얘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걸 한번 적어볼게요. 얘를 X제곱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2x를 적분하 부정 어, 정적분을 구하세요 하면, 얘가
x제곱에다가 1이랑 2가 되는 형태죠. 그러면 우리 부정적분에서 c가 어디 갔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c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가 c가 있다. 그 다음에 1 대입하고 2 대입합니다.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얘는 2의 제곱 더하기 c에서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c가 되어서 같은 c이기 때문에 c가 뭐든지 간에 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정적분에서는 c를 안 적습니다.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져서 필요 없어서 안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은 이제 적분상수 c가 필요 없습니다. 아, 필요 없습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없어질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아까 잠시 넓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요 부분은 나중에 그요 다음에 기하학적 의미 가게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적분값은 0 또는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정적분에서 적분변수 x 대신에 다른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 요 말이랑 부정적분에서 요두 개는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식으로 숫자를 좀 바꿔 적겠습니다. 1에서 2까지 x 제곱을 2x를 적분을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올까? x 제곱 바뀌고 이1 대입하면 3이라는 최종적인 숫자가 나오겠죠. 얘는 정적분은요. 구간이 1, 2라고 상수면 얘 식이 x든 뭐든 간에 최종적인 결과물은 숫자로 나올 겁니다. 수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더 해볼게요. 1에서 2까지 여기선 t라고 했네요. ft가 2t다. 똑같이 생긴 2t다 dt 하게 되면 얘도 3이 됩니다. 그래서 정적분에서는 이거 결과물이 수이기 때문에 요 결과물이 수이기 때문에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적분 변수가 변해도 얘도 3입니다. 그래서 얘 등호가 성립이 가능해요. 왜? 문자가 다른데 최종적인 결과물이 숫자니까.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데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의 차이점 생각해 볼까? 얘는 어떤 함수일까? 가령 얘를 2x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얘는 x제곱 더하기 c가 되겠죠. 얘는 적분하게 되면 뭘까? t의 제곱 더하기 c가 되고요. 얘는 적분하게 되면 y 제곱 더하기 c가 되죠. 이거는 뭐 헷갈리고 자식할 문제가 아닙니다. 변수가 다르죠. 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형태는 비슷하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랑 얘는 같은 식은 아닙니다. 얘랑 얘랑 같은 식 아니에요. 그냥 다른 식입니다. 왜? 변수가 다르니까. 부정적분은 변수 안 없어집니다. 그냥 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고. 정적분은 숫자를 대입하고 나서 수를 구하는 그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값을 비교했을 때 니랑 니랑 값이 같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적분은 문자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y로 문제가 나왔는데 정적분이다 그러면 뭐 필요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문자를 x로 바꿔 풀어도 상관없는 거죠. 왜? 최종적인 답만 숫자만 3이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부정적분은 아니에요. 문자가 의미를 가집니다. 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부정적분은 문자가 의미를 가지는 거고, 정적분은 값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라는 거. 필요하면 문자를 바꾸어도 상관없다라는 거. 그다음 이게 아까 그 C가 없어지는 거, 저 위에서 예시를 들었던 그 부분. 그래서 C 없어지니까 없어도 돼요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정적분은 기본 정의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성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수 AB에 대해서 B가 큰 거에 대해서만 정적분을 정의하였으나 같거나 뒤집어지는 경우에 대한 정적분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AB가 적분 구간이 같으면 A에서 A까지 적분 구간이 같으면 이 FX에 어떠한 식이 오든지 간에 적분값은 0이 됩니다. 얘는 식으로 적어보면 뭐 여기 있는 거지만 A에서 A까지 적분한다라는 것은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라지를 구한 다음에
A랑 A를 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식이 됩니다. 라지에서 라지를 빼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된다라는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적분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라지를 구한 다음에 B 대입하고 A 대입하죠. 그래서 얘는 라지의 B 마이너스의 라지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만 구해보면 얘는 라지를 구한 다음에 A를 대입하고 B를 대입하는 형태입니다. 순서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얘는 확실히 마이너스 관계에 있으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식인데 적분 공간을 뒤집으면 마이너스가 생긴다라는 말은 둘 중에 하나는 음수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적분 값은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와닿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그냥 숫자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에서 2까지 fx 값 적분을 했더니 얘가 만약에 3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인테그랄 2에서 1까지 fx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3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작은 데서 큰 데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양수냐? 아, 그건 아닙니다.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gx를 적분한 게 마이너스 5라 그러면 인테그랄 3에서 1까지 gx를 적분하게 되면 5가 된다라는 의미, 이런 형태로 알려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정적분에서는 실수가 밖으로 튀어나갔었죠. 인테그랄 밖으로. 정적분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튀어나간다라는 이야기인데, 얘를 인테그랄의 K의 fx가 K가 밖으로 나가고 fx를 구해보면 얘가 K의 라지 fx가 되겠죠.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K의 fx를 구해보면 K의 라지 fx에다가 A에서 B인데 얘는 K의 라지 B 마이너스 K의 라지 A니까 K로 묶어보면 이 부분이 뭐냐 그러면 K만 밖으로 묶어내고 정적분 한 거랑 같으니까 얘는 K의 인테그랄의 A에서 B까지 fx랑 같아요 해서 K는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다. 정적분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따로 안 적겠습니다. 이거 적분을 하고 저 부정적분 자체에서도 적분은 분리해서 가능했죠. 그래서 얘도 따로 떼서 식을 따로따로 적분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를 알려주느냐면 현실적인 여러분의 계산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은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3x의 제곱에 더하기 2x의 더하기 2를 부정적분은 구하는 건 연습이 됐는데 이걸 정적분을 해야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분리하고 계수 앞으로 보내고 얘는 계수 안 보내는 게 적분이 편하겠죠. 얘는 일단은 내비둘게요. 인테그랄 1, 2에서 3x의 제곱을 적분을 하고 인테그랄 1, 2에서 2x를 적분을 하고 인테그랄 1, 2에서 1을 적분을 하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미분도 했고 적분도 했잖아. 그래서 얘는 다항식을 쪼개게 되는 그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부정적분에서도 했던 거기 때문에 뭐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적분에서 구간에 대한 성질인데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A에서 C까지 적분하게 되는 거랑 그 다음 C에서 B까지 적분하게 된다면 A에서 출발해서 C에 도착하고요. 다시 잠시 쉬었다가 C에서부터 B까지 열심히 적분을 하고요. 그것은 A에서 B까지 적분을 해요랑 같은 의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넓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해가 좀잘 되긴 해요.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fx가 넓이의 개념이라고 한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넓이가 나오고 B에서 C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요거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정적분과 B에서 C까지 정적분은 그냥 A에서 C까지 한 방에 적분을 구하는 거랑 같겠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맞았죠. 맞죠? 그런데 이게 ABC가 이쁘게 이런 순서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연습을 한번 몇 개만 적어 볼게요. 지금 요 적은 거는 1에서 2까지 FX랑 도쌤입니다.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FX를 하게 되면 얘는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FX랑 같아요라고 여러분이 와닿잖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이 얘랑 같으면 대소관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성립합니다. 1에서 5까지 FX랑 인테그랄 5에서 3까지 FX를 해도 덧셈이니까 얘랑 같으면 그냥 연결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1에서 3까지 FX랑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림으로 살짝 표현해 볼게요. 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1에서 FX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얘는 1에서 5까지 적분인데 얘는 5에서 3까지 적분이 아까는 뭐였냐 그러면 3에서 5까지 적분에 대한 마이너스 값이라고 배웠죠. 구간을 뒤집으면 마이너스 대요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5에서 3은요, 3에서 5를 마이너스 한 거랑 같아요. 그럼 1에서 5 넓이에서 3에서 5 넓이를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 1에서 3이 남겠죠. 그래서 1에서 3까지의 넓이가 남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소관계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가 역순으로 가도 괜찮아요. 5에서 3까지 fx가 있고요. 인테그랄 3에서 1까지 fx가 있다 그러면 덧셈이네. 요 위에랑 여기가 같네. 그럼 연결하게 되면 얘는 인테그랄 5에서 1까지 fx랑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만 되면 대소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그런가? 여기 있는 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a에서 c까지 적분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느냐면 라지에다가 c에 라지에다가 A가 되고, 얘는 라지에 B가 되고, 라지에 C가 되어서, 이 값, 어디 갔나? 이거 마이너스인데. 얘가 뭐든지 간에, 대소관계에 상관없이 없어질 거고, FB-FA가 남기 때문에, 얘는 F에다가 A에서 B랑 같은 개념이라서, 얘는 인테그랄에 A에서 B까지 fx 형태로 다시 돌아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소관계랑 상관없습니다. 음수양무 상관없습니다. 항상 성립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적분에서 플러스 형태를 보게 되면 얘랑 같네? 그러면 얘를 연결을 해서 두번 적분 안 하고 한 번에 합쳐서 A부터 B까지 한 번만 계산해도 되겠군이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 얘는 적분은 원래 원칙이 전개를 해서 하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1에서 2한 다음에 얘는 x의 3승 마이너스의 2x 얘를 적분을 해서 적을 데가 없다. 밑에 적읍시다. 적분하면 지수가 플러스 1에서 분모로 내려와서 4분의 1의 x의 4승 마이너스의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 2다 대입해서 계산 마이너스 1다 대입해서 계산해서 빼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3에서 3까지 적분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입니다. 정적분에서는 같은 구간에서 같은 구간까지는 0이다. 얘를 개념적으로 보면 이거 적분한 거를 라지 t라고 한다면 라지에다가 여기에다가 3 넣고 해서 빼버리면 당연히 0이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 넓이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잠시 했었는데 얘가 fx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3에서부터 3까지의 넓이는 선밖에 없으니까 얘 넓이가 0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분수 형태에는 적분 안 배운다 그랬죠? 그래서 3번은 얘를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3에서 2까지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1 되고
3이 큰데 밑에 있네.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그냥 유적분 한 다음에 대입을 하면 돼요. 2분의 1의 t의 제곱에 더하기 t에다가 3이랑 2랑. 아까 여기서는 2를 다 대입하고 계산하세요 했는데, 각각을 따로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2분의 1에다가 2의 제곱 먼저 하고 3의 제곱에서 얘를 2의 제곱 빼기 3의 제곱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다시 2 빼기 3 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그 다음, 나는 밑에가 숫자가 작은 게 좋아요 한다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의 인테그랄에 2에서 3까지로 한 다음에 적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구간을 순서를 뒤집을 때는 마이너스가 생겨요. 이거 마이너스로 뒤집는 거랑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다른 거예요.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가 되고 3이 되면 2에서 3까지 적분하는 부분을, 여기는 양수가 나올 텐데요. 3에서 2까지 적분하게 되면 뒤집어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형태가 되어서 부호가 반대가 되어 개념인데, 얘 이쪽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랑은 넓이 자체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 마이너스 다는 거는 전혀 그냥 다른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했듯이 뒤집어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책에서 뒤집어서 하니까 얘도 한번 뒤집어서 해볼게요. 0에서 1로 바꿀 거면 밖에 마이너스 달아주고, 그 다음에 적분은 항상 전개를 기본 원칙으로,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에 2가 되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적분 3분의 2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0에서 1, 그 다음에 1쭉 대입하고 0 대입하면 다 0이니까 그냥 1만 대입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하고 계산하면 이런 형태로 답이 나온다. 케이가 밑에 있죠. 바로 적분해도 되고요. 뒤집어서 해도 되고요. 요거 뒤집으면 마이너스 생길 거니까 그 마이너스를 저걸로 보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0에서 k까지 2x 플러스 1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돼요 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적분부터 합시다. 적분하면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x의 0에서 k까지 k제곱에 더하기 k는 여기서 뒤집으면 생긴 마이너스를 보내서 마이너스 4분의 1. 그 다음에 넘기면 완전 제곱이죠. k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그 다음 정적분의 값이 8보다 클때 적분 해란 소리겠죠.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3이 내려와서 x3승 되고, 그 다음에 x 앞에 1이 내려와서 2로 나누게 되면 2k의 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의 x가 되고, 마이너스 1에서 3. 산수는 생략을 합시다. 대입하고 정리해보면 얘가 24 더하기 16k가 되고, 얘가 8보다 커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정수 최소값이니까 0이 되겠다. 저 적분은 줄일 수 있으면 계산을 다할 필요 없이 좀 줄여서 하면 좋죠. 이 경우에는 1, 2라는 구간이 같기 때문에 요 2를 요 안쪽으로 분배법칙으로 곱해준 다음에 합쳐서 적어보면 첫 번째는 2x제곱에 더하기 6x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요거 2 해서 2x제곱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그러면 각각 했으면 적분했을, 얘는 적분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없애고 나서 12x 더하기 4만 적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의 1, 2에서 12x에 더하기 4. 뭐 허전하다. 맞죠? 4. 요 뒤에는 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 변수가 x인데요. 1, 2를 적분하면 숫자로 바뀌, 수로 바뀌죠. 그래서 y다.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y를 x로 바꿔서 생각해도 상관이 없고, 여기는 2, 1이고 얘는 1, 2이기 때문에 구간을 같게 만들어준다면,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1, 2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를 y를 x로 바꿔서 해도 정적분은 상관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되고 dx가 되고요. 그 다음은 여기 구간이 같으니까 식을 합쳐서 계산해도 되죠. x제곱 빼고 나면 마이너스 x 빼면 없어지고 1만 남고, 그 다음 얘는 적분하면 3분의 1의 x의 3승 더하기 x에다가 1, 2 대입하면 3분의 10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얘는 뭐라 말하고 싶을까? 식 자체가 얘랑 다 같은데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하고요, 0에서 1까지 적분하고요, 1에서 2까지 적분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연결되고 연결되니까 3번은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합쳐서 적분을 한 번만 하세요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적분하면 4분의 1의 x의 4승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2. 얘는 뭐 적분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자 여기서 이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한 거 숫자 좀 줄여가지고, 만약에 3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를 어디서 해볼까? 3, 4, 4, 5 이상한 숫자 해봅시다. 5랑 7 정도. 이거를 만약에 적분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 나는 이거 다 구한 다음에 하겠어 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3분의 49 더하기 2분의 7에서 5를 대입하게 되면 3분의 25 더하기 2분의 5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적었을 경우에 결국 여러분은 분모가 같은 얘랑 얘를 먼저 계산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걸 적분해야 된다면. 그럴 거면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분수가 나오게 되면 계산이 좀 지저분해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3분의 1에서 얘를 먼저 제곱을 넣어서 7의 제곱 빼기 5의 제곱 하고 더하기 2분의 1의 7 빼기 5라는 형태로 하는 것이 가끔은 나을 때가 있어요. 이 자체로 통분해주는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라나 저라나 상관없습니다만 분수가 좀 많다, 분모도 다르고 좀 뭐가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 각각을 한 개 한 개씩 계산을 따로 하는 게 나을 때도 있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